작가님 그거 안 돼요. 사실과 다릅니다. 그거는 제 분야가 아니라서. 같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웹툰이나 이런 데서 대중매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이거 고전 틀렸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겁을 먹고 취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부담감을 가지고 취재를 하기 때문에 취재에 대해서 경직된 사고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취재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인터뷰, 전문가 만나는 거 그런 거죠? 논문 같은 거, 전문서적도 보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뭔가 틀리지 않고 엄밀한 팩트, 사실을 공부하고 만화, 이야기에 도입을 해야 고증도 잘 됐단 말을 듣고 사람들한테 욕을 안 먹는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굉장히 제대로 된 정보를 찾으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함정을 말씀드릴게요. 엄밀한 팩트를 취재를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전문가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전문가가 뭐라고 하게요? 작가님 그거 안 돼요. 사실과 다릅니다. 같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팩트라는 것은 언제나 딱딱합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단단한 사실이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쓸 때 처음에 이렇게 전문적인 소재나 전문적인 취재를 하다 보면 그 팩트라는 틀 때문에 내 이야기가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해요. 뭐 이야기를 쓰려고만 그러면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된대, 다 안 된대, 사실과 다르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취재를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룰루랄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취재의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게 맞아요. 처음에는.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전문적이지 않고 최대한 틀릴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면 지식인, 커뮤니티 게시판, 인터넷 검색 이런 것들 어때요? 기본적으로 엄밀하지 않죠? 네, 틀릴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허점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인터넷 검색, 게시판 검색, 커뮤니티 게시판, 지식인 이런 데서 뭔가를 취재할 거라 취재를 한다는 생각을 거의 못 하세요. 하지만 취재를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 취재를 시작하는 매우 좋은 곳입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문적인 사실인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리려고 하는 소재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대중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거는 작은 이유예요.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쓸 때는요,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형태를 띨 정도까지 커줘야 됩니다. 몽실몽실 커줘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팩트라는 건 어때요? 팩트는 차갑고 단단합니다. 내 이야기를 막아요. 딱딱한 껍질 같은 거죠. 하지만 가십, 루머, 소문, 사람들의 오해, 흥미거리, 이렇게 엄밀하지 않지만 재미있는 내용을 소재로 취재를 하다 보면 상상력이 굉장히 자극되죠. 내가 그리려고 했던 내용이 마구마구 몽실몽실 커집니다. 구름처럼 막 봉봉봉봉 커져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초반부에 어느 정도 덩어리 크게 만드는,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이것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초벌 취재라는 거예요. 초벌 취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대로 된 취재라는 것은 이렇게 안경 올려치면서 딱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탁 펜 들면서 엄밀한 팩트를 가지고 만화를 그려야 된다. 이런 것들은 본 취재에 해당하는 건데 보통 그걸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커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 일단 그렇게 말도 안 될 수 있지만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알아보면서 내 이야기를 막 키우다 보면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점점점 커지겠죠? 그럼 언제 전문적인 본 취재로 가느냐? 내 이야기가 흔히 말하는 시놉시스라고 하죠. 시작, 클라이막스, 엔딩, 그 중간에 좀 커다란 사건들 몇 가지 정도, 그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 나와줬다. 처음, 중간, 끝이 나와줬다. 이런 상황이 됐다면 그때는 본 취재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룰루랄라. 그럼 이제 본 취재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한번 얘기를 해보죠. 만약에 내가 이야기를 처음 쓸 때 제대로 취재를 하려고 갔으면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작가님,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사실과 달라요. 근데 내가 지금 초벌 취재를 통해서 이야기를 얼추 만들어 놓은 상태로 갔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일단 이야기를 초벌 취재를 해가지고 이야기의 처음, 중간, 끝, 괜찮은 사건들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전문가를 만나러 갔어요. 그럼 전문가들이 뭐라고 할까요? 작가님, 이거 말이 안 돼요 라고 말하려고 딱 봤는데 내용이 재밌는 거야. 아, 이거 사실과 다른데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벌어진 일이 진행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려고 딱 봤는데 흥미로운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작가가 해야 할 일을 전문가가 해주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때부터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작가님, 이거 지금 실제 상황하고 많이 다르긴 한데, 근데 지금 전문가는
이 뒤쪽의 이야기를 봤죠. 재미있죠. 흥미롭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작가님, 이거 이대로 쓰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돌려서 가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무슨 말이죠? 전문가들은요, 자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문가라는 말에 한 가지 이면이 뭐냐면, 전문가들은 보통 깊이가 깊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역이 좁아요. 대부분 박사들한테 뭐 물어보잖아요. 박사들이 하는 말 10마디 중에 9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제 분야가 아니라서. 아, 진짜요. 박사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아, 그쪽은 제 분야랑 좀 다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 전문성을 띠고 깊게 파고드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좁은 영역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계 분야는 전문가지만 스토리의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스토리의 분야의 전문가는 누구죠? 여러분이죠,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가져가면 스토리 쪽의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뒷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흥미로운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내가 쓴 이야기가 말이 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벌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얼추 틀을 잡고 가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전문가들은 자기의 전문적인 소양을 어떻게 이 작가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정리를 좀 해볼게요. 취재를 하는 게 겁난다면 겁이 안 나는 취재부터 하세요. 무슨 말이냐? 엄밀하지 않고요.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요. 재미있고요. 흥미롭고요. 어렵지 않은 내용들. 그냥 아무데나 누구나 하는 거 있죠.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링크 타고 타고 들어가는 거. 그거 그대로만 했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 이야기에 어떤 씨앗을 점점점 키워나갈 수 있는 효모라고 할까요? 효모? 초반에 칠수 있는 어떤 그런 무럭무럭 씨앗 같은 것들 있죠. 그런 용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처음, 중간, 끝이 나왔어. 얼추 나왔어. 그러고 나면 이제 본 주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 주제는 뭐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전문가를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논문을 보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죠. 자, 이제 본 주제에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뭐냐? 어떻게 만나나요? 어떻게 만나나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만나나요? 전문가들.